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마흔에 넘었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젊을 때야 그런가 보다 했지만 마흔이 훌쩍 넘어 이제 50대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보다 겁나는 말은 없는 듯 싶습니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수 있으려면 말과 행동에 조심을 해야 할 일입니다. 말과 행동이란 것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만 보면 딱 어떤 인간인지 단번에 견적이 나오죠. 우리가 인생 후반전에는 전반전과 달리 좀 품격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말과 행동에서 시작된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쉬운 이후에 천박함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대 이후 천박함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 첫 번째, 아무 때나 버럭버럭 화를 낸다. 한국에 사는 분들은 마음의 폭탄 한두 개쯤은 품고 계시죠. 누군가가 우연이라도 이 기폭장치를 건드리는 날에는 장소 가리지 않고 때 불문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그곳이 지하철역일 수도 있고, 식당일 수도 있고, 길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엄한 사람들이 그 분노의 유탄을 맞게 되는 거죠. 배우자와 대화를 하다가도 성질 내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다가도 언성을 높이고, 결제 받으러 온 부하 직원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채몇 분도 기다리지 않고 음식 늦게 나온다고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벌컥 소리를 질러댑니다. 모두가 분노조절 장애에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제가 사는 뉴질랜드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지 못해 화를 내는 것들을 이들은 화낼 일로 보지를 않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게 화낼 일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한번 설명해서 못 알아들으면 다시 차근차근 알아듣게 설명해주면 될 일이죠. 이게 절대 화낼 일이 아니거든요. 음식점에서도 20, 30분 기다리는 것은 뭐 정상입니다. 성격이 지랄맞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회사에서야 계급이 깡패라고 참는 거고, 만사에 짜증내고 화내는 것은 불안장애와 우울증 원인 중에 하나일 뿐 아니라 아무 때나 버럭버럭 화내는 것만큼 나이 들어서 천박해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화낸 사람이 있다면 맞대응하지 않고 일단 그 화를 다들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마음속으로 또는 뒷담화하며 나이는 똥꾸녀로 처먹었냐고 반드시 그럴 겁니다. 화내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화가 날려는 순간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상대방에게 화내서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내 습관대로 화를 내는 것인지, 그리고선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다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 자신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주위 분위기도 좋아져요. 50대 이후 천박함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 두 번째, 가르치려 든다. 아, 이거는 꼰대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죠. 남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편견이 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편견이 심해지는 이유는 새로운 정보의 습득이 없다 보니 자신만의 낡고 오래된 그 좁은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인풋이 없으면 당연히 아웃풋이 없는 법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 살아왔으면 인생 사는 것엔 정답이 없다는 것쯤은 아실 텐데, 뭘 그렇게 남을 가르치려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죠. 가르치려 드는 말과 행동은 우리 주변에서 사람을 쫓아냅니다. 자식들조차도 대화를 들지 않고 피하기 일쑤죠. 남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정 상대방이 안타까우면 행동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말들을 합니다. 50대 이후 천박함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 세 번째, 이기려 든다.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가서 반가운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저녁 식사를 했다가 뜨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적이냐? 뭐 나이를 먹다 보니 기억을 더듬어 보면 10년, 20년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아유, 반주로 얼큰하게 취기가 오르니 두 친구가 무슨 요리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티스푼 하나로 설탕을 뜨면 그게 몇 그램이냐로부터 논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인터넷 검색해서 승부가 빨리 가려질 것 같지만 이게 이기겠다고 우격다짐으로 나오는 데는 다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티스푼 크기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 자존심을 걸고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 한판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상대방 이기려 들지 말자고요. 이 말에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나와 다른 생각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 일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로 자기가 이긴들 무슨 세상이 바뀌나요? 아이, 지금 생각해도 열받네, 그 친구들. 하여간 그 이후로 가급적이면 이 친구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과 비교하고 이기려는 그 쓸데없는 경쟁심은 세상 어느 것에도 하나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괜한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고요. 50대 이후 천박함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 네 번째, 상대방을 깎아내린다. 제가 사학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사람과 함께 일했던 적이 있어요. 재산이 꽤 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분의 인격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죄다 모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끝내주는 인격이었어요. 아주 같이 일하는 동안 스트레스가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개된 자리, 제3자도 있는 자리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서 자신이 돋보인다고, 자신이 올라간다고 생각했나 싶었습니다. 에이, 설마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럴 거냐 싶지만 그런 사람 많아요. 인격과 인격은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남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을 집어 깎아내리면 당사자는 당황하게 되고 함께 있던 사람들은 민망해하죠. 그런 분이 교육자 입내 행사하고 다닙니다. 그런 짓을 한번 당한 사람은 이분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래야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남 앞에서 수모를 당했으니 말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이른바 뒷담화. 아, 또 이것만큼 세상에 재밌는 건 없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고수라면 뒷담화 할 때조차도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칭찬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지 말고 좋은 점을 대화 주제로 삼는 그 습관을 들여보시자고요. 여러분 자신을 낮춘다고 해도 저절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점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 마음도 편해지고 밝아지거든요. 친구 만나서 괜히 신나게 남 흉보고 그냥 긁고 집에 돌아와서 오늘 내가 한 얘기가 막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어떡하다. 불안해하고 걱정했던 적 있지 않으세요? 남 흉보면 내 자신부터 또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중에 남 흉보기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의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그 친구들의 눈과 얼굴에서 맑은 기운이 흐를 리가 없습니다. 남을 높이는 만큼 자신도 높아진다는 거 잊지 마시자고요. 50대 이후 천박함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 다섯 번째,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한다. 지금도 인생 후반전을 더욱 알차게 살기 위해 이런저런 궁리를 하시거나 또 자녀들이 이런 거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낼때안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이유를 먼저 떠올리고 그래서 나도 못하고 상대방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예 시작도 못하고 그냥 또 전전긍긍하죠. 70년대 우리 모두를 옥죄던 하면 된다라는 구호에 동의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보기도 전에 이런저런 이유 아닌 핑계로 길고 짧은 것도 돼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혹 이렇게 포기하는 주된 이유는 남들의 시선도 한몫하죠. 남의 시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들 자기 사느라 바빠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남들한테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70이나 80 넘은 나이에 한글 깨우치고 시집을 내시는 그런 할머니들,
못 배운 한을 풀기 위해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대학에 진학하시는 할아버지. 안될 거라는 예단과 남들의 시선을 보기 좋게 거부하고 자신이 하고픈 것들을 이뤄내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이분들의 인생이 하루하루 얼마나 새롭고 즐겁겠습니까? 우리도 안 되는 이유가 많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도전해보는 인생을 살아보시자고요. 50대 이후 천박함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 마지막, 뒤에서 궁시렁거린다. 말할 기회가 없어서 사람들이 궁시렁거리는 게 아니거든요. 기회는 주어졌으나, 그때는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바보처럼 투덜댑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비겁하고 미덥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게 뻔하죠. 경쾌하지 않고 항상 뒤에서 불평이나 노는 사람, 자신의 천박함을 드러내고 또 이래서는 인생의 변화를 도모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열정을 지닌 청춘처럼 살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숙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고 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좋은 얘기를 해서 눈이 맑은 그런 사람 말이죠. 하루하루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여러분 모두 얼굴에 환한 빛 도는 그런 맑은 사람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